우리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두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이 시대에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이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이 예배를 저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에 저희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한 분 한 분의 필요를 또 다 알고 계시고 또 위로하시고 또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사람은 정말 말을 잘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 우리가 던지는 말이 얼마나 귀할까 얼마나 능력 있을까 하지만 우리의 말 한마디가 우리 아이들에게는 꿈이 되기도 하고 그 꿈을 완전히 좌절시키기도 한다는 거죠. 말은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인생을 통해서도 사실은 많이 배웠습니다. 말이 중요하다는 거 모르는 분 여기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희들이 말할 때 얼마나 신경 써서 말하십니까? 그러니까 알고는 있는데 얼마나 우리가 말에 신경을 쓰십니까? 야고보서 1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속내기도 더디하라. 빠르게 해야 되는 것이 있고요. 느리게 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빨리 해야 되는 것은요. 이렇게 듣는 거라는 거죠. 듣고 싶어 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더 적극적이게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듣는 것에 적극적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도 듣는 것에 적극적이 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더니요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앉아있기만 했어요. 그냥 듣기만 했어요. 설교를 듣기만 했어요. 믿음이 더 커지길 위해서 설교를 듣기만 했어요. 아, 주일날 설교로는 부족해서요. 집에서 유튜브로 정말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 설교부터 해서 전 세계에 있는 목사님들 중에서 아우 정말 말씀 잘 전하시고 정말 꿀같이 달게 전하시는 목사님들 설교를 제가 앉아서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다고 믿음이 자라지 않던데요. 그냥 앉아서 듣기만 한다고 믿음이 자라지 않던데요. 아 이게 무슨 말이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 들음은 순종을 말하는 거죠. 믿음은요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에 그 순종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고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거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듣기는 속히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느리게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건요 좀 느리게 하십시오. 말할까? 더 느리게 하셔도 돼요. 그렇게 급할 게 없다라는 거죠. 또 성내기도 더디하는 거죠. 특히 여러분 화나는 감정이 있을 때는 정말 말을 안 하셔야 돼요. 화났을 때는 말을 더디하시고 더디하시고 더디하셔야 돼요. 내 감정이 지금 화가 났다. 그때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 잠깐은 말하지 말자. 잠깐은 말하지 말자. 아, 좀 이후에 말하자.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면서 사실은 실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요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시고 소금이 되라 그래요.
이 소금이 뭐냐?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빛과 소금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 소금은 뭐냐면 화목하게 하는 말이에요. 골로새서 4장 6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을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우리의 말에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는 거예요. 우리 말이요, 소금의 맛을 냄과 같이 말을 하라는 거예요. 짠맛을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짠맛이 뭐냐면 화목하게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비방하고 질투하는 말이 아닙니다. 누구를 헐뜯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짠맛이 아닙니다. 그거는 짠맛은 뭐냐면 서로 화목하게 하는 말이에요. 마가복음 9장 50절에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뭘 뒀다고요? 소금을 두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말을 하게 하시려. 그 말이, 우리가 해야 될 말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대언하는 입술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내 남편이 변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내 말을 하면 안 돼요. 내 아내가 변했으면 좋겠어요? 내 말을 하면 안 돼요. 안 바뀝니다. 내 자녀들이 좀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내 말로는 안 바뀝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좀 변했으면 좋겠어요. 내 말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사람은 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차원이 높아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 깊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딱 선포되면 사람들이 그 말씀에 지배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한테는 권세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에게 말할 때 사람은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필요가 없어요.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음성이 우리가 딱 들렸을 때에 우리는 변화를 경험해요. 다른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그 간단하고도 명료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은요,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온다고 말씀하세요. 말은 마음에 있는 게 말씀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가득합니까? 그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검하시기가 너무 편해요. 내가 요즘에 무슨 말을 많이 하지? 그게 내 마음에 가득하구나 해요. 어떤 현상 때문에가 아니라 이미 내 마음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게 나옵니다. 가득하지 않은 거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가늠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이 15장에서 중요시하게 말씀을 나누고 싶은 건 바로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15장에서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그 중에 말에 대해서 좀 나누고 있는데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뭐냐면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중요합니다. 말은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발이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말도 있잖아요. 더군다나 좋은 말은, 그런데 좋은 이야기는요, 천리 가지 않던 것 같아요. 근데 안 좋은 말은요, 천리를 가요. 엄청난 속도로 퍼집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 안에 이 죄가 있다 보니까 이 안 좋은 말에 사실은 우리는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칭찬하는 말에는요, 그냥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비방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참 신기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죄가 있다라는 증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한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이요,
이 마태복음에서는 가나안 여인이라고만 나왔지만 이 마가복음에 보면은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의 족속이라고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이 여자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는 거예요. 사실 이 여인의 자신의 아픔보다는 어떻게 보면 내 딸의 아픔인데 딸이 아프니까 사랑하니까 그것이 엄마의 아픔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픈 마음이 있는 이 여인입니다. 엄마가 더 아파요. 근데 이 아픈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예수님은 아유 내 딸아 잘 왔다 고생했다 그러고서는 막 그 소원을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 같은데 이 오늘 이 본문은 참으로 그래서 어려워요. 왜 그러셨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이 여인하고 대화도 안 하려고 하고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능력을 안 행하려고 합니다. 나는 너희 같은 너희에게 줄 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만 보냄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면서 거절합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제자들이요 아, 예수님 아 이렇게 따라오는데 아,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데도 지금 예수님이 거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이요 의도를 가지고 기록하신 거예요. 우리는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의 생애를 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한 살 때부터 자라났는지 그걸 알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복음서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읽으면서 관점을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인간 인본주의적인 관점으로 볼 것이 아니라 신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기록하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이거는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연출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이걸 통해서 어찌 보면 지금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만나고 싶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정말 기적을 경험하고 싶어하는 정말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나왔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걸 보면서 실망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은 없을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아 실망하고 떠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배척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맨 마지막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소원을 응답해 주세요. 이 여인의 소원을 응답해 주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주신 소원이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그러면 이 본문에서 알려주고 싶으신 게 무엇일까? 이 본문을요 원어로 보면 이 여인의 이 믿음에 대해서 원어를 보면 거기에 감탄사가 붙어 있어요. 그냥 믿음이 크다 이 여인에게 너의 믿음이 크다라고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오 감탄하는 거예요.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근데 이 크도다라는 말이 어원이 뭐냐면 메가예요. 메가. 여러분 메가톤 그러잖아요. 이게 백만 배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믿음이 오 놀랍다. 크다. 백만 배처럼 크다. 내가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러시면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것도요. 완료형이에요. 이미 됐다라는 말이에요. 야 놀랍다. 이 여인의 믿음이 메가톤급이구나. 이미 너의 소원이 응답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 이 여인의 믿음이 참 여러분 우리가 갖고 싶은 믿음 아닙니까? 정말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는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나길 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 여인처럼요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정말 예수님 없이는 방법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이요 예수님에게 구한 게 좀 달라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에게 우리 달라고 하는 거 다 줄 것 같으면 여러분 뭐 달라고 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너희들이 달라는 거 너희들 소원 내가 응답해 줄게 너 뭐 줄까 이러면 여러분 뭐 달라고 하시겠어요? 아 지금 물질이 힘들면 또 물질 달라고 하겠고 건강이 힘들면 건강을 달라고 하겠죠.
근데 이분이 구한 것은요, 그것이 아니라 영적인 걸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즉시 응답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뭐예요? 영적인 거, 네 영혼을 위해서 구하는 거 응답해 주시던데요.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여러분, 여기서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다윗의 자손이여, 그 다음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 세 가지가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우선은 자기 자신을 잘 알아요. 자기 상황을 잘 알아요. 어떤 상황이에요? 내 딸이 귀신 들렸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 귀신이요, 흉악하대요. 이 귀신이 사탄, 마귀, 흑암의 세력들을 여러분, 흉악한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주고 우리를 막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사탄, 마귀가요, 얼마나 흉악한지를 우리가 깨달으셔야 돼요. 지금 나한테 필요한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 지금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은 내 안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이 사탄의 영향력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마귀의 생각이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 마귀가 주는 욕심이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먼저예요. 이 여인은 내 딸에 들어가 있는 이 귀신을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내 딸의 영혼이 너무나 괴롭사오니 주여 이 악한 마귀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기 상태를 아셔야 돼요. 저 여러분들 교회 와서 앉아있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습니까? 갈등이 왜 일어나죠? 이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생각을 주기 때문에 갈등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만 듣고 산다면 갈등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말씀만 안다면 갈등이 일어나지 않죠. 근데 말씀을 어려서부터 들었는데 그 말씀에 사탄의 생각이 계속 들어가니까 계속 갈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는 반대로 사탄의 생각이 우리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제 말씀이 들어오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갈등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성장하고 있다는 말인데 그 말 안에도 무슨 말이 있냐면 지금 사탄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말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순종이 왜 어려워요? 뭔가 다른 것이 나를 끄집어내기 때문에, 잡고 있기 때문에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깨끗하잖아요. 정말 다른 생각이 없잖아요. 순종하기가 너무 쉽지요. 왜? 다른 생각이 없는데. 근데 우리 안에는 다른 생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말을 자꾸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은 영적인 걸 구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영적인 걸 구하십시오. 먼저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영혼이 더 이상 사탄의 종으로 살지 않는 기도를 하십시오. 사탄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사탄아 물러가라. 더 이상 나는 너의 자녀가 아니야. 내가 속았던 거야. 이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 너는 이제 떠나가라.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어떻게 두 신을 섬깁니까? 어떻게 한 우물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오냐는 거예요. 악한 영들을 우리 안에서 무찔러 달라고 저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이 여인은 그러면서 자기를 불쌍하게 하게 달라요. 자기를 불쌍하게 하게 내 일이 아닌데도, 내 딸의 일인데도 내가 사랑하니까 나를 불쌍히 하게 달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스러우십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서 막 간절하십니까? 아니다라면은요 정말 우리 안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나 괜찮으니까 난 괜찮아. 뭐 급할 것도 없어. 그럼 사실은 누군가를 사랑 안 하고 산다는 거지. 근데 누군가를 내가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아픔까지도 내 아픔이 되잖아요. 기도하실 때 아 이제 기도할 게 없네가 아니라 여러분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실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근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더니요 누가 응답받아요? 그 딸에게 있는 귀신이 떠나갑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나를 불쌍하게 나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안에 있는 성도님들
이런 상황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 성도님들을 불쌍하게 여겨달라는 게 아니라 주님 나를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내가 괴로워요. 못 견디겠어요. 또 어머니들이 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십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왜 그래요? 내가 괴로워요. 내가 괴로우니까 내가 괴로워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랬어요. 그리고 자신이 기도하는 대상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아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CTS에서 Pray for You 방송에 나가면서요. 늘 마음에 준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이 기도는 제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하고 나가요. 하나님, 오늘 전화 오시고 기도 부탁하시는 분들의 그 기도가 상달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들려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응답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고 가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합니다. 잘 들어보시면 제 첫 마디가요, 하나님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거를 알리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지금 그냥 우상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지금도 성령님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먼저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먼저 묵상하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딸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역사해 주세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25절에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여러분, 이젠 주님 앞에 엎드리셔야 돼요. 들을 만큼 들으셨잖아요. 이제는 행동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소원을 말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다, 마음을 다 드리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걸 다 주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 우리가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명령에 우리가 순종을 안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자각하시고 내 상황을 발견하십시오. 내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그리고 내 주변의 영적 상태를 확인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소원이 응답되는 시간입니다. 내 소원이 응답되는 시간이라 하나님의 소원이 응답되는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가 소원이 없을 땐 기도를 안 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쌓아놓는 기도도 있어요. 하나님한테 미리미리 다 기도해 놓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니까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요즘 아이들 보면요, 엄마 아빠한테 통보하고 나가버려요. 엄마 나 내일 여행 갈 거예요. 그러고 나가요. 엄마가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통보하고 끝내버려요. 여러분 그건 대화가 아닙니다.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응답도 그 자리에서 받으십시오.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도 제목인 줄 믿고 기도합니다. 다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 앉아서 일어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세요. 하나님 어떠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어떠세요? 제 이 기도 어떠세요? 그 주님의 음성을 그 자리에서 들으시는 거예요. 제가 리트릿을 가면 꼭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한테 편지 쓰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여러분 예수님한테 편지 써보셨어요?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응답받는 거예요. 자기가 응답을 쓰는 거예요. 해봤지? 민재 해봤지? 자기가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엄청납니다. 그걸 좀 훈련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하고요 응답받는 것도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응답이라는 게 꼭 결과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는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 소원을 내가 들었는데 아버지 조언도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머니 조언도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엄마 아빠 나 내일 여행 가요, 그리고 나가버리는 게 아니라 그래? 잠깐만 앞에 가만히 있어줘야 아빠 엄마가 생각을 하면서 너 돈 필요하지 않냐? 가져가라. 아니면 야 아빠가 거기 여행 가봤는데 거기는 이런 걸 조심해야 되고 저런 걸 해야 돼 라고 디렉션을 주지 않겠어요? 근데 전혀 디렉션을 안 받고서는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실수하고 어려움 당하고 다 겪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어려움들을, 환란을 좀 지나갔으면 좋겠고 좀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데 왜 그러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질 않아요. 읽질 않아요. 듣질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느끼는 대로 행하다가 사실 실수하는 거죠. 사실은 이 여인은요, 우리 같았으면요, 이건 뭐야? 예수님 뭐야? 떠나가버렸을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 내 딸이 지금 귀신 들렸다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구해주는데 아니 말도 속지 않으시고 이런 예수님? 에이 나도 모르겠다, 딴 데 가야겠다, 이분은 아닌가 보다 그러고 버릴만한데, 이 여인한테 우리가 꼭 배워야 되는 게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요, 절대 실망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실망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뭐라고 하시든 이 여인은요 해야 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 들으실 분입니까? 근데 원망 들어주시는 거지 그분이. 우리의 대상은 그런 분이 아니죠. 근데 이 여인은 정확하게 예수님한테 자신을요 정말 낮추고 낮추고 낮춥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제목 있으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왜냐하면 예수님이요 안 한다고 했는데도 이 여인의 이 고백을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런 고백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응답해줬다라는 말이 아니라요, 이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이미 다 증명됐어요. 그리고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세요. 근데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적도 경험하고 예수님의 그 은혜도 경험하면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럼 서로 사랑해야죠. 그런 대화의 어떤 방법입니다. 실망하지 않는 거. 부모에게 실망하지 않는 자녀, 부모는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리고 의지하고 포기하지 않는 자녀,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크고 작은 기도 제목들이 있으신데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 앞에 다 고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그래서 주님이 놀라실 수 있도록, 이야 이 아들의, 이 딸의 이 고백이 크다, 이 말이 크다라는 거예요.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또 인생을 사시면서
말을 더디하면서 또 해야 될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실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을 더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있는 말이 나옵니다. 주님의 나의 기도하실 때에 내 입술이 믿음의 말을 하게 해달라고. 불평하면 더 불평이 많아집니다. 걱정하는 말하면 걱정이 더 많아져요. 왜냐면 말한 것을 내가 또 듣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소망의 말, 믿음의 말을 하면 그 소망의 말과 믿음의 말이 내 귀에 들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입술이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을 향하게 해주시고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이 입술이 정말 믿음의 말을 하는 입술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을 하다가도 조금 힘들면 포기하고, 우리가 말을 하다가 실망하면 포기하고 또 좌절하고 그냥 원망으로 바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믿음의 말을 계속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말을 함으로써 아버지 우리가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우리에게 사탄이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을 넣습니다. 그 생각에 지배당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말하면서 아버지 주님이 역사하신 걸 믿음으로 아버지 이 여인의 이 딸의 귀신을 쫓아내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우리에게 실망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드는 악한 영들을 우리 주여 물리쳐 주셔서 아버지 저희들도 아버지 주님과 함께 아버지 기쁨의 삶을 아버지 누리며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 정말 백만 배 크구나. 주여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아들아 너의 믿음이 크구나. 아들아 내가 너 때문에 놀랐다. 딸아 너의 믿음의 말이 크구나. 주여 아버지 주님을 감동시키고 아버지 주님의 역사하시고 아버지 응답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삶을 아버지 주님께 의탁하며 믿음의 말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먹을 거, 입을 거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만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게 해주시고, 정말 소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 괜찮다고, 소망이 있다고,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그 음성, 정말 믿음의 말을 우리가 할 수 있게 하셔서 믿음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으로 너무나 많이 죄를 짓습니다. 입으로 너무나 많이 실망합니다. 입으로 이미 우리의 삶이 망가져버립니다. 주여 주님이 다 듣고 계시고 또 마귀도 듣고 있는데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말을 너무나 쉽게 합니다. 주여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고 예수님이 들으신다는 걸 인식하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들을 우리 입술을 열어서 할 수 있게 하셔서 아버지 삶 속에 악한 영들이 우리를 흔들지 못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정말 주님의 자녀들로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